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나타난 고려인 주지사가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서열 2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뒤를 이을 새로운 군벌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외 유력 매체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한국계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집권여당이 홍보하던 60, 70년대 전후 한국의 부흥을 진짜 한국계 지도자의 손을 거쳐 전후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 드네프르강의 기적이 한국계 대통령의 손에 의해 탄생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강제로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의 드넓은 농경지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대다수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에 많이 거주하지만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약 2만에서 3만 명가량 거주 중이며 한 세대를 거치면서 백인과 혼혈된 인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국인 특유의 강한 생존력 덕분에 옛날 구소련 시절 때의 많은 고려인들은 사회상 류층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서 혜성처럼 등장한 고려인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의 차기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7가지 뉴스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러시아 자금줄 옥죄는 미국.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현재 러시아 상선에 대한 사략 허가증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략이란 국가로부터 특별 허가장을 받은 개인이 선박을 무장시켜 특정 국가의 상선을 노략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통 중세시대 이전 유럽에서 행해지던 대항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책으로 사실상 미국 당국에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해적지를 허락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러시아와 무역을 막지 않고 있는 인도, 중국, 중동 일부 국가들과 러시아를 교역하는 선박들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가 폭등 중인 러시아. 현재 러시아에서는 맥도날드와 같은 서방 자본이 철수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냉동실에 수십 개씩 비축해두고 있고 중국 거래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한 햄버거 세트에 우리 돈 40만 원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지에 위치한 백화점에서는 한 러시아 청년이 루브라를 허공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많은 모스크바 시민들이 아무도 그 루브라를 주우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루브라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근본위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가 보유한 부채의 상당수를 금이라는 값비싼 실물자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근본위제를 실시할 경우 전량금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를 비롯한 주요 도시만 집중 공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보급이 끊겨 많은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급이 끊기는 러시아. 러시아군의 보급이 끊기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특히 산업시설이 많은 미콜라이프주에서 러시아군의 폐색이 짙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을 연결하는 핵심 지역인 미콜라이프를 점령하면 러시아군은 완벽하게 러시아 남부를 점령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12일 저녁 러시아군은 미콜라이프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항공기로 대규모 폭격을 했고 이것은 민간인 시설이 밀집한 아파트와 병원 등에 집중돼 세계적인 비난이 러시아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지상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패배하고 있고 포로로 우크라이나군에 잡혀버린 상황입니다. 네 번째, 미콜라이프주를 사수한 고려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대도시 헤르손과 오데사 사이에 있는 미콜라이프 지역에서는 강력한 주지사의 지도력과 우크라이나 저항군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다고 서방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콜라이프 주지사이자 이 일대의 전체 병력을 통솔하고 있는 고려인 비탈리 김 주지사는 오는 17일이면 러시아군이 회군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 군 쪽으로 러시아의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이 우크라이나에 요청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생포해서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보급은 상당수가 끊어져 버렸고 러시아가 미콜라이프 주에서 패배한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미콜라이프 주지사인 김 지사가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기 대권이 유력한 고려인 비탈리김.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드미르 젤렌스키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 패스트트랙이 거절된 것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EU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EU 회원국들이 재정을 분담해야 하며 EU는 상호방위 조항이 있어서 나토와 같이 한 회원국이 영토 공격을 받게 되면 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와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 EU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이유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력이 기존 EU 회원국과 너무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EU에 받아줄 수 없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벌써부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리더십, 차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이 바로 비탈리김 미콜라이프 주지사인 것입니다. 1981년생 구소련 출생 고려인인 비탈리김은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프의 주지사입니다. 현재 그는 우크라이나 주방위군과 민병대를 합쳐 약 4만 명의 지상병력을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군벌이 돼버린 지자체장이 됐으며 여러 지자체장들을 지휘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계 우크라이나인인 김 지사는 고려인으로서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 비탈리김 주지사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우크라이나 집권여당 측에서는 정책 홍보를 하는 방송에서 전후 한국의 번영에 관한 한강의 기적을 그대로 소개하며 자신들이 꼭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한국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희비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짜 비탈리김이라는 고려인 한국계 지도자의 손에 전후 우크라이나가 회복되는 과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목하는 서방 언론. 놀라운 점은 이 비탈리김을 서방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 영국 더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자유유럽방송, 라리브레 등 주요 영미권과 유럽 언론사에서 그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를 레지스탕스 리더로 소개하고 있고 영국 더타임즈지에서도 그를 차기 지도자의 유력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언론 모두 그를 명백히 한국계 우크라이나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할 때 젤렌스키를 제외하고는 그는 주요 지도자처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콜라이프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투들은 대부분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민군과 레지스탕스들을 이끌어가는 그의 지도력에 서방 언론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를 집중 공략하고 있고 김 지사가 통솔하고 있는 남부 미콜라이프 지역은 아직 러시아 지상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키예프가 함락되고 볼로드미르 젤렌스키가 러시아군에 의해 축출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비탈리 김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를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유럽의 헝가리도 아시아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 독일 동부 지역 역시 아시아로 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명확하게 EU에 가입된 국가, EU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가 정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으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애매한 유럽 국가들이 서서히 서유럽스러운 유럽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가 살아남게 되고 EU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중립국이나 혹은 벨라루스와 같이 러시아의 꼭두각시 국가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정체성이 아닌 러시아의 정체성을 갖는 동양적인 국가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한국계 대통령 나오나.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한국계 대통령이 선출돼서 폐허가 돼버린 나라를 이끌어나가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지원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철도 등 많은 분야의 한국 건설업체, 기술업체, 통신장비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은 유럽 국가들, 특히 EU와 나토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니언들은 서유럽의 회사들보다는 한국의 업체들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탈리 김 주지사는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비탈리 김 씨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지만 광활한 농경지와 다양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게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전수했을 정도로 구소련의 주요 과학기술을 우크라이나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후에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경제협력을 지원하게 된다면 한국에게도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우주로켓 분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권위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우주기술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우주로켓 개발 기술을 한국이 이전받게 된다면 한국의 우주발사체 기술에 있어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로켓 기술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에게 기술이 전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가 보유 중인 구소련의 핵심 기술들을 이전받았으나 결국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한국계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머나먼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조선과 국경을 맞대던 이웃국가였습니다. 젤레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로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를 주요 거점을 삼은 극동독립국가를 이루며 살던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에서는 멀지 않은 시간에 극동러시아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될 수 있다는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극동지방에는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대부분 반푸틴 성향, 반모스크바 성향의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웃국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